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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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아주 많이 오셨습니다. 아이고, 여기 상당히 젊은 어르신이 오셨네. 오늘 연세가 몇이세요? 학생 몇 살이에요? 아, 얼굴 좀 나가봐. 예. 화면은 오늘 연세가? 나가봐, 얼굴. 자, 우리 얼굴. 나가봐. 얼굴 좀 보여줘. 금년에 연세가 몇이세요, 어르신? 우리 어린이, 아유. 어르신? 금년에 연세가 몇이세요? 79이라고? 아이고, 나보다도 9살이 많으네. 들어가세요. 네. 예, 그래요. 건강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종시에서 온, 예, 우리 아주 정말, 예, 여러분과 함께하는 곽정일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는 왜 여기를 왔느냐? 사실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할 두 가지. 가정에 있어야 할 두 가지. 첫째, 웃음. 웃음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유머가 있어야 되겠고. 유머. 맞으면 박수! 네. 이 웃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 네. 복이 먼저인가요? 웃음이 먼저인가요? 웃음. 네, 웃음이 먼저죠. 웃음. 예.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예?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오면 웃음이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런데 하든 뭐도, 뭐, 멍석하라면 안 된다고. 네, 옆에서 이렇게 그 장구를 쳐주고,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면 멋지게 되는 거 있죠? 이것이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 아, 얼마나 행복한가요? 한번 웃는데, 엔돌핀이 그냥 막 솟는 거야. 다이돌핀이 막 솟는 거야. 그냥 막 솟아. 이 엔돌핀, 다이돌핀은 뭐냐? 우리 그 옛날에 몰핀이라는 거 알죠? 이거 마약. 이거와 똑같은 성분인데 부작용이 없어. 이것이 내 몸에 막 솟아가지고 기분 좋게 만드는 이 웃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웃어봅시다. 우와! 아니 부장님, 아니 그 웃음 박사님이시네. 엔돌핀을 아시고 또 엔돌핀, 다이돌핀, 예, 천연모르핀, 세라토핀, 네, 세라토, 이런 게 세로토닌, 세로토닌, 예, 도파민, 이게 돈 들어간 게 호르몬은 다 그냥 호르몬을 다 호르몬 박사님이시네. 예, 이렇게 해서 이 멋진 우리 청주에서 그 강의를 하시는, 웃음 강의를 하시는 우리 서효석 교수님한테 이걸 배웠습니다. 그렇다면은 배웠으면 써먹어야지, 나도. 내 건강을 위해서. 어느 가정이든지 웃음이 없고 유머가 없으면 출나간 집이야. 이제 정지불 꺼진 집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유머로 시작해가지고 간단한 제스처. 우리 어렸을 때 동요 있죠? 어? 통당, 통당. 또 아까 그 누가 부른, 그 어린이가 부른, 예? 고향해보. 그 두 가지를 율동을 넣어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해서 그 사람을 뵙겠습니다. 아이고, 네. 어째, 자, 유머!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출근하느라고 앞 동네를 나오는데 그 동네에는 정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싸움이 벌어졌어. 앞만 보는 사람하고 말 못하는 사람하고 둘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이고, 어떻게 싸움이 벌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어떻게 해요? 안 보이는 사람. 가만히 싸우는 걸 보니까 앞만 보는 사람이 이겨. 왜 그런가 했더니 앞만 보는 사람 비행인 게 없어. 그래서 앞만 보는 사람하고 소방서하고 싸움을 붙였더니, 아, 소방서가 이긴단 말이야? 그래,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소방서는 물불어란 말이야. 아, 물불어란 말이야! 물불어란 말이야! 아, 그래서 소방서하고 또 꼬불어 할머니하고 싸움을 붙였더니 꼬불어 할머니가 이기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꼬불어 할머니는 이판사판이야. 이판사판! 여러분, 심청이가 임당수에서 빠졌죠? 탁 해서 껴내렸어. 껴내렸어. 껴내리면서 바닷속을 쭉 내려가면서 심청이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단이 더 기쁠 줄은 나는 정말 몰랐었네. 내가 밤중에 이런 소리 듣고서 그냥 웃어가지고 어! 아! 아! 이렇게 웃었다는 거. 아니 심성이가 아니 세상에 심청이가 예. 거기 물이 빠지는데 그냥 풍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단이 더 깊을 줄은 나는 정말 몰랐었네. 이렇게 제수초라고 빠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아 진짜 심청이고 심청이가 예.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를 바다를 처음 가봤네요. 예, 그렇죠. 바다를 처음 만났는데 그 인당수에 인당수에 에, 풍덩 떠내렸는데 내려가도 끝이 없어. 내려가도 끝이 없어. 그래서 부른 노래가 부른 노래 그래서 부른 노래가 한 소리가 이다지 도지 불주는 난 정말 몰랐었네.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당수 용왕까지 갔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상상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웃음으로 잠자다 말고 웃었어요. 잠자다 말고. 자 행복하려면 웃음이 운다! 최고. 웃음이 최고. 건강하려면 운동이 최고. 즐거우려면 노래가 최고. 흐뭇하려면 칭찬이 최고. 여러분 아 나도 좀 그 집에서 나올 때 이렇게 예쁜 분들이 많을 줄 알았으면 나도 그냥 화장 좀 하고 올걸. 예뻐요. 네, 이렇게 해서 웃어보자고 이렇게 그 이런 네. 얘기 저런 얘기 네, 네, 근데 담아봤습니다. 심청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니가 돌아가셨어요. 엄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래서 젖동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젖동냥. 그래서 거기 동네 뺑덕어머님이라고 있었다고 그러네. 뺑덕어머니. 네. 뺑덕어머니한테 젖동냥을 해가지고 이 심청이를 길렀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심청이는 그 뺑덕어머니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은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제가 생각해 보십니다. 자, 여러 어르신들. 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때 그때 동요를 배웠죠? 동요. 지금 아이들은 동요를 잘 안 배운다고 하더라고. 동요를 그때 했는데 저도 동요를 배웠어요. 동당 동당 돌을 던지자 내무라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심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야, 요거 하나 해보고, 응? 요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퐁당퐁당. 자, 노래도 같이 하면서 하면 더 재밌어요. 시작!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심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여러분들한테 이 이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뭐 내 몸을 좀 움직이면서 건강도 유지하고 그 옛날 내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그 여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거 이런 걸 한번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도 재미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잘 게으러진 거니까 한번 재밌게 해보세요. 다음 고향의 봄. 고향의 봄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우리 고향의 봄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창을 해볼까요? 네.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나무 우주하고 살던 꽃 아비 진달래 네. 요거를 좀
허리인. 예, 요거를 율동을 좀 맞춰가지고, 이왕이면은 율동을 넣어가지고, 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면은 저는 앞에서 율동을 하겠습니다. 네. 예. 시작! 너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고 목숨없고 살급고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동네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2, 3학년 때 초등학교 그 세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건강을 유지하셔가지고 우리 청와대 문 열어놨죠? 다음에는 거기를 구경 가겠습니다. 컷!